안녕하세요. 천만개미 실력 양성 주식 클래스 불개미 주식학원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우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강한 종목만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혼란스러운 시장입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지금 어떤 종목이 담겨 계시나요?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분석의 1타 강사 범쌤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의 섹터, 강한 종목만 담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와 시간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손실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재정비해서 수익으로 바꿔드리는 슈퍼맨 포트폴리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현 시장 가장 트렌디한 테마를 발굴해드립니다. 강한 종목의 매매 타점을 확실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강한 테마, 강한 종목, 슈퍼맨 포트폴리오. 으라차차. 수익의 강한 종목만 담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함께해보도록 할게요. 목요일이고요. 범쌤과 함께해보려고 합니다. 옆에 나와 계시네요. 범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뵙네요. 네. 오늘도 힘차게 한번 외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죠.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오, 좋습니다. 굉장히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주셨는데 일주일 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학생분들께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자, 일단 뭐 저번 주 흐름이 계속 좀 좋아서 이번 주도 좀 좋을 줄 알았는데 뭐 일단 시장이 조금은 약간 우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항상 증시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쉬어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니까 지금은 또 준비를 잘해서 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이제 다시 증시가 좀 좋아질 때 또 같이 한번 또 힘내게 또 수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좋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증시가 좋지 않게 끝나서 오늘 우리 시장 또 흔들릴까 했는데 다행히 그래도 오늘은 이제 둘 다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을 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네. 시장 내일 어떻게 될까요? 또 이번 주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주는 좀 예상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예상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훨씬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일단 시장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시장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로 시장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매크로로 분석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시장을 지금 끌고 가는 주체, 수급에 의해서 지금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특히 일본 증시가 강한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글로벌 유입량의 수급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대한민국 증시에서 수급을 이끌고 있는 게 역시 반도체와 또 코스피에서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지금 6월 달에 들어와서 크게 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좀 박스권으로 보고 있죠. 네. 박스권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이 오히려 6월 달에도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더라고요. 한번 수급을 보니까 지금 이번 6월 1일부터 6월 22일, 뭐 삼성전자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6천억가량을 좀 매수 중이다. 그러면 지금 연초 대비해서 삼성전자를 계속 지금 사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야 이거 시장이 의외로 강세일 가능성이 지금 하반기에도 계속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 우리가 작년에 증시가 참 많이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유는 결국 삼성전자에 있어요. 삼성전자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한번 이게 1년 과거의 차트인데요. 삼성전자가 2021년도 1월 달에 이제 고점을 찍고 나서 계속 우양했어요. 이때 이제 원인이 외국인들이 계속 팔아 가지고 좀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올해는 물론 이제 높낮이가 있어요. 높낮이는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삼성전자가 흐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거의 20%가 넘기 때문에
아마 삼성전자를 계속 사는 한 증시는 좀 깨지지 않고 좀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봅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이렇게 좀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 제가 섹터 분석을 좀 하는 이유는 결국 강한 업종을 좀 선택을 해야 또 외국인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그런 업종들을 선택을 해야 물론 시장 대비 조금 더 강한 또 그런 좀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은 섹터 분석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시장이 이번 주에 3~9일 연속해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정장에 들어가는 건가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범쌤이 보시는 시각에는 아직 삼성전자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만큼 시장이 여기서 더 깊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시각은 여기서 정리해볼 거고 오늘 수업은 이렇게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슈퍼맨 포트폴리오 범쌤과 함께하고 있는데 범쌤은 항상 수급 분석, 섹터 분석을 통해서 시장과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오늘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섹터와 종목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섹터 분석표를 통해서 이제 강한 섹터를 찾기 전에 네. 오늘 또 저희 수업을 처음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네. 왜 섹터 분석을 통해서 강한 종목을 발굴하고 계시는지 이유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일단 섹터 분석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는 이게 단기간 안에 뭐 또 종목을 좀 수익을 내는 그런 관점에서 섹터 분석을 하는데 섹터라는 게 뭐냐면 그 업황인 건데요. 그 업황이 좋아지려면 대부분 이제 실적이 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업황이 실적이 단기간 안에 뭐 1분기, 2분기, 3분기 다가오는 실적 안에 그런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업황을 발굴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이제 주식을 이제 얼마 하시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그게 이제 분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쉽게 찾는 방법을 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대형주를 보자, 대형주를. 그래서 매매 성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를 사고 팔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나는 소형주가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대형주를 보는 이유는 결국 그 대형주가 가고 나서 소형주들이 좀 따라가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거를 우리가 포인트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최근 조선 업종들이 흐름이 되게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쵸. 우리 앵커님. 네. 그렇죠? 그러면 대형주, 뭐 대표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이름 바뀐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자, 하나오션의 주가의 추세예요. 추세를 한번 보면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뭐 2월 달에 한번 또 눌리기도 했고, 4월 달에 한번 또 눌리기도 했고, 또 5월 달에 이렇게 눌리기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사자마자 뭐 종목을 뭐 손실 볼 구간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느 타점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업황에서 말씀드리는 게 대형주의 추세가 저점을 깨지 않고 결국 우상향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아, 하나오션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다른 대형주들도 한번 올라가고 있나? 뭐 한번 보는 거죠. 삼성중공업. 우리가 이제 조선주 하면 뭐 잘 뭐 공부를 안 하시더라도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삼성중공업은 대부분 아시니까 그러면 대우 삼성중공업도 이게 지금 추세가 계속 지금 3개월 연속 좀 올라가고 있네 이게 이제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놓치지 안 됩니다. 삼성중공업도 올라가고 하나오션도 올라간다 그러면 다른 중소형 조선 업종들도 그럼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까요? 떨어질까요? 높을 것 같아요. 그쵸? 따라가잖아요. 대략적으로 네. 이 섹터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약 한 80% 정도는 따라갑니다. 그러면 주식에서는 결국 확률이 당장 올라갈 수 있고 떨어지고 확률이 50%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형주가 사이클이 먼저 시작이 되면 내가 중소형주를 공략한다 했을 때 확률이 1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섹터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뭐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을 좀 자세하게 다뤄드릴 건데 그 업종들이 만약에 대형주들이 추세가 이제 깨져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아, 이 섹터가 이제 흐름이 깨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아, 중소형주들 나는 지금 중소형주를 많이 들고 있는데 그 종목들도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측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대형주가 이제 나는 지금
많이 소외돼 있는 테마인데요. 대형주들이 만약에 이제 올라오면서 중소형주들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을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또 약한 업종들 안에서 또 제약 업종들이 좀 많이 약합니다. 그렇죠? 진짜 안 가잖아요. 그렇죠. 제약 업종들이 많이 힘든데 제약주를 많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약주들이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는 대형주를 한번 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 HLB. 한번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중공업이라든지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우상향이에요. 하지만 제약주에서 시가총액이 가장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셀트리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의 차트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과거 패턴상에서 아직은 뭔가 우상향 느낌보다는 약간 박스권 내지 우하향 그림이다. 그러면 제약주의 대형주들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뭐 다른 주만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약간 우하향 패턴이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나는 제약 바이오 업종에서 중성주로 들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네. 한번 급등이 나오니까 제약 바이오 업종들을 하지만 대형주들이 이렇게 투심을 계속 눌러놓으면요. 그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전혀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제약주의 포트를 많이 들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의 추세를 유심히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급 섹터의 대형주 분석을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부분인 거고 제가 잠시 후에 이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슈퍼맨 포트폴리오 범쌤은 이 수급 분석 그리고 섹터 분석의 1인자시잖아요. 왜 섹터를 분석하면서 강한 종목들을 발굴하는지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범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조선주 아니면 게임주, 제약바이오주 그 안에서 그 대형주들을 분석하면서 중소형주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덩어리로 우리가 이제 수급을 분석을 하고 섹터를 분석을 하면서 강한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오늘도 역시 저희가 섹터를 함께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강하게 만들려면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테마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선주가 될 것 같습니다. 참 힘든 시장에서 정말 각광을 받고 있는 조선주인데요. 여러분들이 조선주는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특히 중소형주는 많이 모르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범쌤이 오늘 테마 자료 집을 선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선 관련된 주요 종목 완전 분석할 수 있는 X파일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 자료 무료로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분들이 아시는 대형주만 나열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새로 보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중소형주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대형주가 먼저 가면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좀 정리를 하실 기회인 것 같아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그 평소에 쓰고 있는 톡 메신저고요. 슈퍼맨 포트라고 다섯 글자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선 관련 주요 종목을 총 정리할 수 있는 수급 완전 분석 X파일을 범쌤이 직접 수업 끝나고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올려주신다고 합니다. 범쌤이 직접 만드신 자료인데요. 뭐 조선 기자재 관련된 종목들, 뭐 피팅 관련된 업체들 여러분들이 한 번에 중소형주까지 다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가 걸려있고요.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 지금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다 있으시잖아요. 스마트폰에 카메라 어플 실행을 해주시고 이 화면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한 1, 2초만 기다리면은 링크가 바로 뜹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입장 비밀번호가 8888번 동일하게 걸려 있으니까요. 조선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 이외에 중소형주들 어떤 종목 있는지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도록 자료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가지고 이 자료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쌤, 네. 오늘 그 수급 분석하는 강의를 제대로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네. 항상 뭐 5점, 4점, 3점 어떤 종목도 어떤 테마 봐야 하는지 이게 별표를 주고 있는데 네. 5점이었던 섹터가 바로 어떤 섹터였죠? 바로 조선 섹터였죠. 네. 너무 잘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선주가 제가 이제 저번 주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네. 사실상 뭐 3개월 전, 네, 3개월 전부터 조선 업종들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네. 요인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그때는 뭐 근데 다들 네. 좀 그냥 갈까?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제 가니까 그쵸. 다들 네. 그러니까 조선업에 대한 그렇게 전망이 물론 좋긴 하겠지만 대부분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뭐 조선업의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도 않고 뭐 영업이익도 그렇게 좀 낮은 데 뭐 올라가게 해서 그리고 조선주들이 워낙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소외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올해 뭐 반짝 올라가는 거기 올라가는 거지 이게 뭐 계속 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다라는 맞아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3개월 전부터 뭘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다른 코스피의 대형주를 다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가총액에서 조선주만큼 대형주들이 좋은 종목이 없다. 그래서 뭐 대우조선해양도 이렇게 차트가 좋고 그리고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대형주들이 좋은데 이거 지금 이 종목들 찾아보니까 실적도 좋아지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서 중요하게 하는 거 외국인들도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업종들을 단기간 안에 물론 이제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 포트에는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꼭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게 계속 우상향하면서 많이 올라가요. 근데 제가 또 오늘 좀 맥스파이를 준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한번 얘를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하나오션은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좀 강한 임팩트가 주면서 우상향 패턴이고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도 뭐 최근에 뭐 대형주에서 가져가고 있는데 중소형주들이 아직 안 가요. 한번 보니까 뭐 성강밴드라든지 기자재 업종들이 대형주보다 물론 이제 시장 대비는 강해요. 조선주 부품 회사들이 근데 대형주보다 좀 적게 올라가네 이런 게 많이 느꼈고요. 뭐 태광이라든지 계속 이제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러면 대형주들이 한번 쉬어갈 때 중소형주들 한번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반도체가 그랬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월달에 급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부에 중소형주들이 막 급등이 랠리가 나왔던 부분을 착안한다 그러면 조선주 이거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조선주 기자재 업종들을 좀 잘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의 지금 바로 이어가도록 네, 할까요? 바로 그러면 할게요. 네. 조선주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네. 조선주를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죠. 52주 네. 신고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이 그러면 이렇게까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꺾여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종목은 그러니까 하나오션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손실이 없어요. 대부분 손실이 없다는 거는 대부분 매물대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조금만 호재가 나와도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이런 변곡점 한 번 정도 눌려주는 그림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크게 눌릴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선주들이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네. 2분기 실적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분기 실적 날짜가 잠정치가 작년도 같은 경우는 7월 29일입니다. 7월 29일 전으로 대부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6월 이제 말미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고 그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써 조선주 사이클은 아직 열기가 생각보다 좀 계속 가지 유효하다. 않을까.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직 지금 이제 시장에서 아직 탑픽 업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또 HSD 엔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자재 업종에서 그러니까 소형주 업종에서 가장 차트 흐름이 좋은 흐름인 갖고 있는 종목인 거거든요. 지금 이제 수급을 한번 보니까 최근 이제 기관들이 HD 엔진 계속 연일 지금 한 달 넘게 좀 사고 있고 사네요. 그리고 외국인들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일봉상에서는 추세가 지금 엄청나게 강한 듯한 느낌을 좀 보고 있긴 하지만 월봉 흐름으로 보면요. 이제서야 고점을 뚫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약 매물대가 없는 이제서야 이제 저항 라인을 돌파했단 말이죠. 저는 이 추세가 계속 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대형주들, 그러니까 HSD 엔진도 제가 이제 만들어드린 X파일 안에 들어간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물론 이제 막 지금 차트가 올라간다 해서 막 그렇게 종목을 바로바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하는 타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눌려갈 때, 이제 조선주들은 내 섹터 안에서, 내 포트폴리오 안에서 꼭 한번 들고 있어야 돼. 네. 지금 시장에서 대장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한 네. 3개월 정도 전부터 조선주는 봐야 한다. 범쌤이 여러 차례 강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정말 이제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조선주입니다. 이미 대형주들은 많이 올라갔지만 아직 중소형주들은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조선 중소형 관련주를 주목하셔야 되는 타이밍인데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생소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것 같아서 범쌤이 X파일을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 주요 종목들 완전 분석할 수 있는 X파일, 종목 자료집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범쌤이 직접 만드셨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이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톡이고요. 어플 먼저 실행을 해주시고 위쪽에 보시면 검색하는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돋보기 눌러주시고 슈퍼맨 포트라고 다섯 글자 검색을 해주세요. 오픈 채팅방이 나오는데 여기에 들어오시면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검색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지금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거든요. 그 휴대폰 카메라 갖다 대시고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나오거든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셔도 조선 관련 주요 종목 완전 분석 X파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범쌤. 네. 먼저 조선 관련주 네.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 다음은 네. 어떤 센터 분석해볼까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핫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또 관심 있어하는 네. 또 2차전지 업종에서 대장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 뭐 어떤 게 좀 떠오르시나요, 우리 앵커님? 뭐 당연히 에코프로, 에코프로그램 그쵸? 이런 종목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기 네.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가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 사고 있죠. 그리고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하반기에도 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에코프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주식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하신 분들이라면 자, 에코프로가 물론 이제 비이상적으로 올라간 건 맞아요. 뭐 얘를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대형주인데 지금 이제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10만 원대 기업이었는데 지금 70만 원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에코프로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너무 단기간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꺾일 일만 남았다 또는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진 않다. 빠져도 정말 조금 빠지면서 네. 횡보할 가능성 그렇게 보고 있지 에코프로가 급락할 가능성은 현저히 적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코프로가 만약에 급락이 나온다고 하면 에코프로 BM이랑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코프로가 대형주라서 대장주라서 결국 다른 2차전지 업종들 섹터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은 지금 시장을 위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야 외국인 포지션이 수익을 많이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아무리 지금 에코프로가 공매도 논란이 있고 하더라도 강하게 누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매물대가 없는 데다가 여기서 눌러버리면 코스피는 버티고 있는데 코스닥만 급락이 나오는 그런 비이성적인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계속 우상향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 대신 제가 이제 2차전지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전고점 부분 이걸 어떻게 뚫을까 이게 좀 요즘 고민이긴 해요. 왜냐하면 쌍봉이 지금 한 번, 두 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세 번이에요. 여기를 이제 돌파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2차전 업종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겠는데 여기를 만약에 지금 6월달 7월 초까지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아마 기간 조정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급락은 없는데 약 한 3, 4개월 정도 계속 이게 70만 원에서 60만 후반대 또는 50만 후반대까지 요 사이에서 계속 이제 박스권 구간으로 좀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래서 급락은 없지만 만약에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기간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라 좀 끌고 있고 코스피에서는요. 포스코 오늘 포스코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2차 전지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그 들어가는 이제 소재 이런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포스코 엠텍, DS 뭐 그룹주로 다 끌고 가고 있는데 자, 많은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우리가 2차 전지 대형주로 한다 그러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있고 삼성 SDI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왜 포스코 홀딩스를 보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 추세에서 대장주에 대한 그런 기준이 달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포스코 홀딩스의 지금 차트 흐름을 지금 보면요. 지금 이제 노란선 기준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6개월 동안 단 한 번도 깨지 않은 선이 있습니다. 바로 네. 이 초록선인 60일선. 60일선을 이 자리, 그러니까 5월 달에도 깨진 않았고요. 그리고 이때 2월 달에도 깨진 않았어요. 그러면 아, 포스코 홀딩스가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1분기 실적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철강으로서 가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리튬, 2차 전지 기대감으로서 올라가는 건데 작년에는 대장은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라는 거죠. 자, LG 엔솔이라면 근데 포스코라 좀 느낌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21선은 당연히 깨지고 61선도 깨졌다. 61선도 깨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2차 전지 업종이 좀 투자를 공격적으로 또는 이제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은 아, 이 종목이 좀 싸기 때문에 LGN 솔루션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하기보다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가 깨지 않는 그런 종목들이 계속 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LGN 솔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코라든지 포스코 안에서도 그룹주들이 지금 되게 흐름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그렇게 계속 그 대신 근데 포스코 홀딩스에 이제 궁금한 점이 이제 나올 수는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 종목에 그러면 추세가 이제 깨지는 구간이 좀 어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 업종에 만약에 무너진다면 딱 두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가 깨지느냐 아니면 포스코 홀딩스가 깨지느냐 어떤 선 61선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나는 내 포트에 지금 2차 전지 중소형주들을 많이 들고 계신다고 하실 때 이 두 대형주가 61선이 깨져간다 그러면 이걸 기회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가는 내가 손실권이 있더라도 줄여가는 과정으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결국 포스코 홀딩스의 전 저점 라인 때 뭐 예를 들면 61선 라인이 뭐 강하게 이탈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세가 뭐 좀 무너진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러면 아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진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추세가 깨져가는 종목들 이건 논외지만 뭐 카카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아,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추세 공부에서 섹터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저점에서 종목을 잘 사서 더 기대 수익률을 높게 하기 위해서 추세 공부와 섹터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기간 안에 섹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섹터 공부를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카카오의 저점은 어딜까? 저는 어떻게 보면 섹터 공부를 많이 하지만 네. 사실상 차트만 보고 본다 했을 때는 모르겠어요. 저점이 아직 안 잡히는 모르겠습니다.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예,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딱 깨져갈 때 아, 이제 저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추세 하방의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섹터는 대형주 한두 종목 또 세 종목 안에서 추세 흐름을 보고 내가 중소형주를 타점을 잡는 그런 공부로서 계속 해서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계속 섹터 지금 봐야 돼. 업종들 위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들 한번 볼까요? 네, 넘어가 볼게요. 네, 지금 이제 업종에서 가장 핫한 뭐 이번 주 좀 이슈가 좀 강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강한 느낌은 아닌 네. 재건 업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 네. 업종을. 자, 재건 업종을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두산 박해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 재건과 이제 건설기계 업종을 계속 설명을 많이 드렸거든요. 이 종목이 대형주인데요. 추세가 60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를 계속 이렇게 가는 예, 흐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그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 이탈을 하면서 지분의 5% 정도 블록딜을 하면서 어저께 6월 22일 날 21선을 좀 깼어요. 깼기 때문에 그 추세가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재건 또 건설기계 업종들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 60일선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추세가 끝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결국 두산 밖에까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에서 제가 HD 현대 인프라 코어를
계속 지금 한 2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두산 바켓보다는 탄력성이 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두산 바켓이 최근에 급락이 나왔을 때도 이 종목은 좀 잘 버텼어요. 그리고 중소형주에서 제가 계속 삼부토건이라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사실 재건, 그러니까 재료 선물로서 재건 업종들이 만약에 꺾일 거라면 삼부토건이 오늘 자리에서 급락이 나왔어야 됐거든요. 근데 삼부토건이 지금 5일선도 안 깨고 물론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장입니다. 계속 버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재건 이슈가 제가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번에 와가지고 올해 하반기에 사우디에서 그렇죠. 네옴시티 네. 그렇죠. 네옴시티에도 똑같이 이런 그런 건설 플랜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재건 이슈도 좀 불고 있겠지만 하반기에 이거 뭐 사우디랑도 엮일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이어가는 플랜트 인프라 쪽에서 엮여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라고 제가 2주 전부터 이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일단 대형주는요 HD 현대 인프라 코어의 추세 21선과 60일선이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인프라 쪽에서 건설 기계 중소형주 많이 공략하시는 분들은 계속 끌고 가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이제 삼부토건과 HD 인프라 코어가 21선, 61선이 깨지지만 않으면 저는 재건 테마들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탑픽 업적으로 갈 수 있겠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재건 테마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삼부토건이나 HD, 현대 인프라 코어 이 두 종목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 이 종목들이 21선과 61선을 계속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하반기까지 재건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끌고 가셔도 된다라는 말씀까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쌤이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주도주 좀 유망하게 보시는 거는 조선 관련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선주 대형주는 너무 많이 가서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아직 조선 관련주 중에서 중소형주들은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오히려 투자의 적기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선 관련주,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많이들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쌤이 준비하셨습니다. 조선 관련 주요 종목 완전 분석 X파일입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 중소형주들을 쫙 정리해놓은 그 종목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범쌤이 직접 제작을 하셨고 여러분들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노란톡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 조선 완전 정복할 수 있는 X파일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저희 새로운 선물 한번 여러분들께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자세하게 범쌤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저녁 8시에 공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스캔하셔가지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도 되거든요. 그 스마트폰 카메라 먼저 실행을 시켜주시고 화면 가까이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한 1, 2초 정도만 기다리면 링크가 바로 나오는데 그 링크가 바로 이 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링크입니다. 아니면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돼요. 슈퍼맨 포트라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해주시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2023년 하반기에는 어떤 테마가 강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범쌤이 테마 로드맵 자세하게 만들어 두셨으니까요. 자료 지금부터 들어오셔가지고 신청을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들어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조선 관련된 종목 정리되어 있는 X파일은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범쌤, 네. 직접 만드신 자료잖아요.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테마 로드맵은 다음 주에 이제 공개가 될 거고 네. 오늘은 조선 관련된 종목들 또 정리한 파일 주신다고 했는데 조선 네. 관련된 X파일부터 먼저 여쭤볼까요? 어떤 자료인가요? 일단 조선 업종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이 지금 워낙 좋아요. 근데 대형주들이 네.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조선주 포트 없으신 분들은 이거 계속 계속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선주 안에서도 중소형주들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포트에 좀 편입하는 것도 대체 대장은 대형주지만 소형주들도 한 번 정도 시세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미리 기다리기 위해서 네. 조선주 이제 중소형주도 어떤 게 이제 중소형주인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네.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역시 하반기 로드맵입니다. 어떤 자료예요? 이게 많이 궁금하시네,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사실 뭐 하반기에 네. 무슨 업종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사실 저뿐만 아니라 네. 뭐 많은 이제 주식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6월달, 7월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형주의 포인트를 잡아드린다는 거죠. 아. 만약에 내가 제약주가 지금 급등이 나올 시그널이 뭘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제약바에 움직인다고 하면요. 물론 이제 무슨 아마케라든지 뭐 컨퍼런스라든지 이거보다는요. 네. 결국 이제 대형주의 길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셀트리온이라든지 HLB. 저는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 요런 그림이 나오는 요런 차트 배열이 나오기 시작할 때 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한번 끌고 갈 수 있겠다. 이런 길목의 로드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지금 이제 많이들 기다리실 겁니다. 맞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이. 근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 대형주들이 못 가고 있으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이 포인트 종목들, 이 포인트 종목, 뭐, 반도체 하면 또 삼성전자 SK 하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중형주 안에서도 이 종목들이 포인트를 잡아두는 거고요. 반대로, 이 포인트 종목들이요. 네. 깨져갈 때, 차트가 깨져갈 때는 반대로, 추세가 이 업종이 이제, 지금 이제 조선주 업종들은 저는 물론 이제 하반기도 좋게 보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 오션도 지금 추세가 깨져가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추세가 깨져가고 있는데, 제가 계속 전망을 좋다고 하면 이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 길목이 뭔가, 이 포인트가 뭔가, 요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요 포인트를, 지금 내가 이제 섹터 공부하시는 분들이요. 네. 이 대형주만 딱 포인트로 주시고, 요게 깨진다. 요게 올라간다만 비교하셔서 그 안에서 중소형주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2023년 하반기에 어떤 테마를 봐야 하는지 테마 로드맵을 범쌤이 직접 제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공개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면 자료 저희가 다음 주 금요일에 모든 분들께 무료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참 방향성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 범쌤이 테마 분석을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자료만 좀 체크를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슈퍼맨 포트 검색해 주시고요. 그 입장 비밀번호 있어요. 8888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오늘은 들어오시면 수업 끝나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는 자료도 있습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 대형주부터 중소형주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X파일 범쌤이 수업 끝나고 직접 올려주신다고 해요. 두 가지 자료는 밑에 나가고 있는 노란톡 슈퍼맨 포트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모두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힘들게 자료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범쌤이 그냥 한 번에 정리해서 드리니까 이 자료 확인해 보시고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범쌤 저희 지금 섹터 많이 보고 있는데 재건 봤잖아요. 다음 섹터 하나 더 볼까요? 뭐 이번 주 뭐 가장 또 핫했던 그리고 제가 또 한 달 전부터 계속 말했던 섹터였죠. 바로 방산 업종들. 진짜 잘 가더라고요. 그렇죠. 흐름이 가죠. 제가 뭐 엄청나게 뭐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이거를 좀 발굴한 건 아니고요. 그냥 차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차트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지금 2021년도에 들어와서 가장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방산 대형 업종들이었고 결국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위. 그렇죠? 가장 제일 많이 산 건 삼성전자고요. 여덟 번째로 많이 산 게 1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이제 추세가 이제 대형주들이 좋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60일선이 깨지지 않는 그림이 있는가? 최근에 4월 달, 5월 달에 이 박스권.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제 11만 원에서 이제 4월 달에 고점에 사신 분들이 분명 있겠죠. 이때 좋았을 당시에 그러면 이 종목을 내가 이때 들어갔을 때 1개월, 2개월, 3개월 동안 수익도 못 내고 계속 손실 구간이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종목을 이제 들고 있을 때 추세가 깨지지 않고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지 않고 그리고 실적이 기대치가 높은 종목들은 결국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5월 달에 방산 업종도 눌려갈 때 또는 이제 횡보할 때 편입이 괜찮다라고 계속 제 포트폴리오에서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대형 호재가 있어서 올라갈 게 아니에요. 그냥 실적 이슈가 올라왔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대장인데 예, 이 종목이 순간적으로 30% 가까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따라가니까 두 번째 대형주 현대로템. 현대로템이 또 일주일 만에 또 30%가 네.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단 한 번도 지금 6개월 동안 60일선 이탈되지는 않았는데 이등주 현대로템은 60일선 이탈한 적이 올해 2월 달에 한 번 정도 추세를 한 번 이렇게 딱 60일선 깨고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다시 올라갔는데 이게 3월 달부터 다시 이제 60일선은 단 한 번도 깨지지 않고 이어 한 번 눌려갔지 않겠습니까? 눌려갔을 때도 60일선이 깨지지 않으면서 횡보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면서 같이 또 슈팅이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안 갔던 종목들 안에서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했던 또 종목인데 네. 또 LIG 넥슨도 뭐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건데 이 종목도 비슷해요. 올해 3월 달에 60일선이 이탈이 됐고 충분히 이탈이 됐고 올해 4월 달에 60일선이 돌파가 되면서 결국 이제 박스권이에요. 물론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형주고 그리고 이등주가 현대로템 그리고 하나 한국 항공우주도 있긴 하겠지만 결국 이렇게 안 올라간 60일선 위에 있는 대형주들도 충분히 포트폴리오에 기다릴 법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방산주 이제 잘 분류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차트 흐름이 우상향의 종목들을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간혹 가다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텍 이런 종목들을 방산주 대형주 간다고 편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종목은 저점을 계속 다져가면서 올라가는 추세 있는 종목들을 좀 덜 올라가 종목들은 잡을 수는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하방 추세가 아직 고점을 뚫지 못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똑같이 방산 섹터 안에서도 이 종목은 좀 후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제가 2차 전지 얘기하면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보면서 지금 차트 따라가는 차트 좋은 중소형주들은 충분히 고려할 법합니다. 하지만 많은 지금 2차 전지 종목도 한번 발굴해 보시면 뭐 소재, 장비, 또 최근에 이제 광물 쪽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다 분류해 보시면 뭐 거의 100종목 가까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지금 2차 전지 지금 많이들 섹터 갖고 있으신데 차트 아무리 저평가 하더라도 아무리 그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차트가 계속 우회향 깨져가고 있는 종목들은 그렇게 우선순위로 둘 종목은 아니고 또 그런 종목은 또 뭐예요? 아 이게 좀 많이 떨어졌으니까 지금 조금 더 추가 매수해볼까? 또 추가 매수해볼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종목 산다. 범플한테 받아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다 비중이 뭐 50%, 70%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라는 건 뭐냐면 결국 내가 지금 방상주 업종에서 뭐 비중 한 10%라든지 2차 전지에서 비중 10%라든지 분산해놓는 건데 지금 2차 전지 또는 뭐 반도체가 떨어진다고 해서 차트가 제일 안 종목에다가 50%, 60% 비중 계속 넣어버리면 꼴등주인데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시장이 올라가도 그런 종목들은 잘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할 그 이유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그 종목이 집중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분산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산주에서 뭐 어떤 종목들이 좀 추세 우상향인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STNT 모티브 이것도 제가 저번 방산주 검색 방산주 네. 자료집에서 또 같이 자료집으로 드렸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유명한 종목은 아니에요. 유명한 종목은 아닌데 똑같이 이제 방산의 그 총 아니면 대포 안에서 이제 그 거기에 변속기가 아니고 그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현대로톤보다는 막 쭉쭉쭉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도 저점을 계속 높이는 그렇죠. 시세네요. 저점을 높여 올라가는 종목이라는 네. 거죠. 그럼 내가 실수를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게 더 갈 줄 알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종목이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 과거 안에서 아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흐름이 좋으니까 네. 이 종목도 좀 추세가 저점을 깨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손실이 있어 하더라도 네. 저 계속 조금 더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대응주의 흐름 보시고 또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들까지 같이 비교하시면서 네. 추세 분석까지 하신다 그러시면 네. 지금보다 성공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오. 저는 자신하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워낙 온도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좀 잘 가고 있는 섹터들은 계속 흐름이 계속 좋아지고, 예,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 안 가는 종목들은, 안 가는 종목들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네. 안 가는 종목들은 그렇다고 해서 과감하게 손절하라고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비중을 더 태우는 전략은 지금 시장과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받는 추세가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업종들 위주로 보시는 걸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제일 포인트가 결국 테마를 분석하는 게 대형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뒤로 따라가는 중소형주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서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가 저점을 높여가는 중소형주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2차전지 조선, 방산, 재건까지 봤고요. 마지막 섹터 하나 이제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범쌤, 네. 어떤 섹터인가요?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에서 네. 대장주라고 한다 그러면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겠죠. 네. 근데 뭐 삼성전자 한번 사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반도체 업종들이 사실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전년도 하반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장 섹터가 될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실적에 대한 우려. 다들 이제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이 뭐 5만 전자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지 네.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7만 원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2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고요. 3분기도 반도체 실적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은 팩트고요. 네.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이고 그리고 6월 달에 삼성전자는 오히려 연초 1일부터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오늘도 지금 1000억 가까이 샀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연초 대비해서 벌써 10조 넘게 계속 사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6개월 이상 산 그 해는 네. 그렇게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럼 아직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도 괜찮다. 오히려 눌려갈 때 네. 물론 이제 삼성전자를 저는 공략을 안 하셔도 하더라도 네. 반도체 섹터는 내 포트에 꼭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가 버텨주잖아요. 중소형주들도 실적보다는 이런 대형주 따라가는 모멘텀으로서 아주 강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지금 차트도 수급 모두 지금 좋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도 안에서 이미 신고가 가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이미 신고가 가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네. 있어요. 저는 반도체 올해 하반기에도 매우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잠깐 네. 볼까요? 자, 이스페타시스는 결국 지금 엔비디아 관련주 대장으로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지금 월봉 차트 흐름 보니까 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상 신고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 이거 신고가 갔으니까 이제 떨어질 만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삼성전자가 떨어지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다시 눌렸다. 기간 조정했다가 뭐 예를 들면 뭐 한 2개월 정도 박스권 갈 수는 네. 있겠죠. 그러고 또 하반기 마지막 또 한 11월, 12월 달에 더 강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장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상 지금 추세가 많이 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형주 보시면서 같이 이게 대장주니까 이 종목을 어떻게라도 싸게 살려고 하는 그런 기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반도체까지 오늘 주간 수급 탑10 범쌤과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여쭤보시네요. 이 선물 어떤 거냐, 어떻게 받는 거냐 여쭤봐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안내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관련주가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조선 관련 주요 종목을 여러분들이 한 번에 분석하실 수 있는 X파일을 범쌤이 직접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수업 끝나고 바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특히나 지금 조선 관련주 대형 주보다는 중소형주에 집중을 할 타이밍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중소형주는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자료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무료로 모든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에 그 검색하는 버튼 눌러주시고 슈퍼맨 포트라고 검색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 강의실 이 자료 받아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나오거든요. 입장 비밀번호 8888번 누르면 들어오실 수 있고 자료 수업 끝나고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네요. 2023년 하반기 테마 로드맵 분석 자료입니다. 범쌤이 이 테마 분석을 통해서 강한 종목들 발굴하고 계시는데 2023년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하는 테마들, 어떤 테마가 강하고 어떤 테마가 약세일지 로드맵을 쫙 정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자료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저희가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자료 미리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금요일에 받아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슈퍼맨 포트폴리오는 범쌤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저도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